안녕하십니까? 송일준입니다. 혹시 스크린 경막 게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말 그대로 오락실에서 화면상으로 경막 게임을 하는 것인데 말이 게임이지 실은 도박이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그 중독성이 어느 도박 못지않게 강한 데다 피해 사례 또한 급증하고 있어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PD수첩에서 그 실태를 긴급 점검해봤습니다. 오동훈 PD, 네. 스크린 경막 게임에 사람들이 몰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취재진은 서울과 지방 여러 곳의 스크린 경막 게임장을 다녀왔습니다. 네. 가는 곳마다 그 열기를 짐작할 수가 있었는데요. 스크린 경막 게임, 무엇이 사람들을 유혹하는지 먼저 그 실체를 취재해봤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 9시, 취재진은 서울의 한 스크린 경막 게임장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게임장 안에는 이미 빈자리가 없었습니다. 다들 불경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 그러는데 여기는 예외인 것 같네요. 네, 흔히 퇴근 시간 이후 심야까지 피크 타임에는 순서표를 받아 서너 시간씩 기다리는 경우도 흔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게임장. 이곳 역시 50여 개에 이르는 좌석 대부분 채워져 있었습니다. 정면의 대형 스크린에서는 경막 게임이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게임이 끝나자 여기저기서 동전 바꾸는 소리가 요란합니다. 업소 총업원은 아예 현금 다발을 손에 쥐고 다니며 손님이 내미는 수표를 만 원짜리로 바꿔주고 있었습니다. 한 게임이 끝나고 다음 게임이 시작되기까지의 시간은 대략 1분 30초 내외. 바로 이때 사람들은 각자의 모니터를 통해 배팅을 하게 됩니다. 실제 경주하고는 다른 거지요? 네, 모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운영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경주처럼 중계도 이루어집니다. 막판 접전에 곳곳에서 환호와 탄식이 엇갈립니다. 자신이 걸었던 말이 등수에 들면 음악 소리와 함께 불이 들어오게 되고 겉만큼의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스크린 경마 게임하고 실제 경마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경마는 주말에만 그리고 정해진 횟수만큼만 열리지만 스크린 경마에는 그런 제약이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와 전자 오락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 게임의 진행과 배팅을 하는 방식 등은 거의 똑같습니다. 많이 흡사하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하니까 뭐 만약에 뭐 이야기를 하면은 박태종이면은 뭐 박 뭐 태자는 그대로 쓰고 뭐 박태성 뭐 기수 이름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우리가 조용필이라고 하면 나이트가 조용팔 뭐 이렇게 나오든지 그런 식으로 바꿔서 쓰는데. 그런데 최근 이 스크린 경막 게임과 관련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적지 않은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스크린 경마에 심취해서 자살을 기도했다는 기사인데 이 문제가 심각하네요. 네, 급기야 한 대학생은 스크린 경마 게임에 빠져 등록금까지 잃게 되자 절도 행각을 벌이게 되었고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 경마 오락이라는 데 좀 빠져가지고 거기에 좀 돈을 많이 탕진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뭐 자기 유흥비라든가 어떤 그런 걸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걸로. 됐거든요. 거의 뭐 중독 수준에 이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스크린 경막 게임에 중독된 사람들은 적지 않았습니다. 낮에 가면은요, 한 10사람 정도가 앉아 있어요. 한 30석인데 여기가. 한 열 사람 정도가 그건 다 중독이에요. 이 오락실은 어느 오락실에 가도 다 거의가 그 중독하는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니까. 그 뭐 추가 손님들 와서 노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은 거의 매일 오는 사람들 매일 와요. 매일.
이 사람들을 중독에 빠지게 만드는 뭔가가 있겠죠? 네, 무엇보다 쉽게 빠져들게 되는 이유는 한 방만 터뜨리면 된다는 대박의 유혹입니다. 최고 배당인 999.9배당을 맞추게 되면 1,000원을 걸었을 경우 단번에 100만 원이 되는 셈인데요. 업소에서는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아, 근데 999가 사기는 사죠? 아, 지금 사셨어요? 네. 아, 8회 뭐? 8회 그 터지는 대지가 없어요. 네 번도 터지고 다섯 번 터지고 안 터질 때도 있고 터질 때도 있고 모르죠. 이 대박을 노리려면 돈을 많이 걸어야 될 텐데 얼마까지 걸 수 있습니까? 게임 한 판에 최고 70만 원까지 걸 수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뭐 10만 원부터 시작했죠. 하루에 10만 원이 그러다가 업소 측에서도 손님들에게 은근히 많이 걸 것을 권합니다. 몇 개씩 하시면 돼요? 몇 개씩 하시면 돼요? 아니요. 리베팅 할 때도 있고. 리베팅 스타라는 건 365일 해봐요. 빠지면 돼요. 리베팅은 하루 이틀 이제 시간 때우러 와. 또 하나 사람들이 빠져들게 되는 이유는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스크린 경마 게임장의 영업시간. 보통 한두 시간을 제외하고 24시간 계속되므로 마음만 먹는다면 이곳에서 며칠 밤낮을 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게임은 3분에 한 번꼴로 진행됩니다. 하루 500여 판의 배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2분마다 3분마다 게임에 한 번씩 있기 때문에 이곳은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아주 사무가 혼을 빼놓게 돼 있더라고요. 음악부터 나도 이렇게 막 웅장은 다 깔아놓으면서 조명까지 이렇게 딱 갖춰져 있기 때문에 쉽게 돈을 잃게 되고 쉽게 빠져들 그런 아주 환경이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거기. 네. 이렇게 먹을 걸 주면서 계속 붙잡아 두는 거죠? 네. 식사를 하기 위해 자리를 뜰 필요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게임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앉으면 또 잘 안 일어나시잖아요. 아, 일어나요. 오는 데고 다 죽기 전에 안 일어나죠. 그걸 오락으로 즐기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다고 봐야지. 이 다음을 얼마라도 이기든가 아니면 확 떨어져야지 일어나는 거야. 경기의 결과에 따라 자신이 건 말이 순위에 들었을 경우 건만큼의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일정한 배당 점수가 쌓이게 되면 그 점수를 이용해 5천 원짜리 상품권을 기계에서 뽑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따졌네요. 이게 다인데? 몇 장인데? 아홉 장. 얼마나 쓰는데? 말 안 그래. 많이 잃었다는 얘기인데 다른 사람들은 상품권을 많이 갖고 있네요. 네, 규정상 상품권은 한 게임당 최고 2만 원어치 4장까지 뽑을 수 있지만 횟수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게임을 하며 계속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게임장을 나온 사람들이 게임장 주변에 있는 상품권 교환소를 통해 환전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바로 돈으로 바꾸는 거죠? 네, 사람들이 스크린 경마에 빠져드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게임이라는 것은 이게 빨라고 하는 거거든요. 남하고 고수로 치는 게 아닌 그런 기계하고 싸우는데 제가 상품권을 100장을 빼가든 200장을 빼가든 그거는 그 사람들이 모르는 거잖아요. 그 욕심에 가게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취재 중 만난 대부분의 경험자들은 스크린 경마 게임은 단순한 게임을 넘어 도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대박의 허황된 꿈을 쫓다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위대한 힘이여, 어쩔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주시고 어쩔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이를 구별하는 지혜도 주셨소서. 스크린 경마는 얼마예요? 2, 3천 원 정도 이랬습니다. 스크린 경마만으로? 네. 순식간에 이것도. 얼마나 순식간에? 그러니까 뭐 한 달 정도 아니고 약 한 보름 정도 했을 건데 보름 정도. 하루에 이런 금액으로 제일 큰 게 얼마예요? 하루에 5만 원. 시간은 얼마예요? 6시간.
시간 만에 500만 원을 잃어요? 한 주로 한 2, 3배씩 잃었어요. 하루에. 주말에 좀 잃고 뭐 한 5, 6배? 그러다가 또 어떨 때는 좀 아닐 때는 한 100 정도 해가지고 한 달 평일 자고 보니까 그 한 10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한 3개월 동안 한 4천 정도 잃었습니다. 그 제가 아는 사람도 그 사우나 사장인데 한 달에 한 2억 정도 잃었어요. 어떻게 그만두셨어요 근데? 힘내요.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지금 인터뷰하지만 또 거기 갈 겁니다. 이 게임기 만든 데나 업소 주인들 얘기는 들어봤습니까? 네. 게임업계의 입장은 이런 상황들이 개인의 성향 문제라고 했습니다. 사용성 부추긴다. 그거는 잘못된 표현이죠. 일단은 손님들도 자기 자신을 컨트롤 할 수 있어야 되고 잘 되는 게 있어야 되고 어떤 시각에서 어떤 식으로 플레이를 하느냐에 따라서 플레이의 목이에요. 그거는 아마 불과 100에서 한 사람 있을까 말까 할 정도의 그런 비율로 그 게임에 대해서 좀 알면은 절대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건 중독에 빠지면은 다른 사람의 책임이라 그럴 수는 없죠. 근데 그렇게 말해버리면은 우리 사회에 대책이 없어집니다. 특히 이 스크린 경마 같은 것은 일반 경마보다도 훨씬 접근성이 용이하고 또 이건 뭐 매일 할 수 있고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중독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스크린 경마 게임장이 주택가와 고시촌 그리고 대학가 등 곳곳에까지 퍼지고 있어 이를 경계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고시원 아래에 아마 그 스크린 경마장이 있는 것 같네요? 도박장이에요. 전국의 도박장이에요 이게. 이 정선 카지노가 지금 몇 개씩 있는 거예요 지금. 시내. 아, 동네 골목골목마다 스크린 경마가 있는데. 오동훈 PD, 네. 지금 현재 전국에 스크린 경마 게임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예, 스크린 경마 게임장은 작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보급이 됐는데요. 작년 12월에는 147개였던 스크린 경마 게임장은 올해 8월에는 607개로 460개 증가, 3배 이상의 큰 폭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이런 추세로 가다가는 올 연말에는 800여 개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불경기 때문에 다른 업종에서는 가게들이 다 문을 닫고 난리 아닙니까? 근데 여긴 예외고 얼마나 성황을 이루고 있는가 하는 걸 잘 알 수가 있는데 네. 아까 보니까 말이죠. 6시간 만에 500만 원 잃은 사람 또 한 달 만에 몇 천만 원 잃었다고 얘기하는 사람 이렇게 나왔는데 이 게임 자체가 그렇게 돈을 잃을 수밖에 없게끔 돼 있는 겁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환수율이라고 해서 경마나 오락 게임의 경우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는 돈이나 포인트의 비율을 정해놓도록 돼 있습니다. 스크린 경마의 경우에는 대략 90% 내외라고 업계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0%라고 하면 10만 원 걸었으면 9만 원은 찾아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네. 그 비율대로 찾아가고들 있습니까?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게임장 이용자들은 이 환수율이 조작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환수율이 조작된다는 의혹은 게임장 안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근거가 있어서 그런 얘기들을 하겠죠. 네, 배팅을 할 때 가장 기본이 돼야 하는 말과 기수들에 대한 정보들이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원하네. 이거 뭐 맞춰 먹어야 돼? 막 해야 돼? 그냥 막 하고만? 난 지금 정말로 내가 많이 했는데 이건 지금 두 번째 거 어째야 되고 오늘 저기야? 네. 취향이 없어. 그 저 정화라는 그런 뒤에 써 있는 거 양호, 뭐 우수, 뭐 저하 그런 거 필요가 없어. 그죠? 보통 타짜라 그러잖아요. 게임을 하는 타짜. 타짜들한테는 그 감성적으로 그걸 와닿아요. 왜 그러냐? 그럼 어떤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지만 90% 환수율이 아니다. 무조건 아니다. 라는 것이 이제 조금만 여기서 돈 몇백만 원 잃어보고 몇천만 원 잃어본 사람들은 그건 피부로 알아요. 이 손님이 가져가는 몫이 업소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적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공공연히 떠도는 또 하나의 소문은 새로 문을 연 게임장들이 다른 업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맞을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업주가 처음에는 잘 터지도록 그러니까 이게 뭐 확률을 좀 높여준다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쉽게 가다가 나중에는 조금씩 조금씩 그거에 중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그래서 처음에 가는 사람들이 배당이 좀 잘 나오는 이유가 손님 잡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24시간 영업을 한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스크린 경마 게임장들은 아침이 되면 잠시 문을 닫습니다.
청소와 점검을 이유로 손님들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뭘 써주는 건가요? 네, 지금까지 게임을 하고 있던 손님들의 점수에 대해 따로 보관증을 써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바로 이 시간에 업소 주인이 환수율을 조작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그 주인이 오늘 내가 마음먹고 돈을 땡길까 싶으면은 그럼 95% 정도는 주인이 먹을 수 있는 확률이 그냥 심하게 안 먹고 정도 꺼 먹는 건데 90%를 더 일방적으로 손님들이 거의 다 줬어요. 일방적으로. 그걸 하루하루 높낮이를 조절하는 거예요. 이런 환수율 조작은 거액의 투자비를 빠른 시간에 회수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저도 제 주변에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좀 유명 있는데 보통 한 업소에 투자되는 돈이 10억이에요. 오락 개념으로 그거를 유지한다고 하면은 유지가 안 될걸요? 10억 뭐 20억 투자해가지고 그렇게 설치하면서도 하는 이유가 돈이 되니까 하거든요. 이 사업을 안 되면 누가 이렇게 자꾸 우스꽝 생기지 않거든요. 이 장사 된다고 하니까 자꾸 소문에 입소문 해가지고 자꾸 만드는 거지. 하지만 게임장 업주들은 환수율 조작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런 건 절대 할 수가 없죠. 우리가 그만큼 전문 식당이고 요즘에는 현재 컴퓨터가 되고 저기 돼가지고 1년 들어서 기계 한 대만 고장나도 제작사한테 의뢰를 해서 AS팀이 반드시 나와서 손해보고 있을 게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런데 취재진은 제보자 한 명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경마 게임장의 메인 서버에 접근해 업소에서 환수율 조작을 할 수 있다는 증거 화면을 공개했습니다. 일반 경주, 대상 경주, 1 대상 경주 2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깍대기 표시가 이렇게 있죠. 예. 이거는 0.5씩 올라가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환수율을 조정하는 조정해요? 예, 있죠. 비밀번호를 쳐야만 들어갈 수 있다고. 그게 조절을 할 수도 없는데 어차피 PC 기반에서 하는 거라 그거 프로그램이 고정되어 있는 건데 그거 그러니까 그 TV에 나오는 거 보면 엉뚱한 말들 하더라고요. 비밀번호를 알려주질 않죠. 그러나 스크린 경마업소의 책임자로 일했던 제보자는 자신이 그 메인 서버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으며 그것은 제작사 측을 통해 알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주문을 받아서 이제 일반 업소에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이 업소 사장 한 명에게만 자 비밀번호는 뭡니까? 이렇게 밝혀준다는 거예요. 프로그램 안에 환수율과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다 임의로 조정할 수 있게끔 해놓고 이제 와서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 지나가는 어린애한테 물어봐도 다 그 마음대로 조정을 하라는 의미로 이미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하라는 얘기지. 그런데 이 제작사 측에서 업주들한테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이유는 뭡니까? 취재진은 전직 스크린 경마업소 사장을 만나 제작사 측이 조작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이유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요구하죠. 개발자 마인드는 다 똑같죠. 기회가 많이 팔리길 바라고. 근데 하다 보면 좀 뭐가 부족하고 뭐가 부족하면 그 업주죠. 업주 사용자의 어떤 의도하고도 병합이 돼서 맞춰주죠. 취재진은 제작사 측의 입장을 듣고자 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매스컴 탄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게 별로 우리한테 그 안 좋은 영향만 끼치고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말씀을 드릴 수가 그냥 노 코멘트 하고 싶어요. 오동훈 PD, 네. 이 스크린 경마 게임 시장도 어차피 거기에 이제 경쟁이 있을 테니까 제작사가 비밀번호를 업소에 알려줬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물론 그 게임업계에서는 그거 부인하고 있을 테고 또 증거를 잡기도 힘들겠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제작사나 현장의 업주들은 환수율 조작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극구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 환수율 조작에 대한 의혹이 스크린 경마 게임기의 전 기종이나 전 업소에서 일어나는 문제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원천적인 차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조작이 얼마나 많이 또 얼마나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지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 더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네. 김현정 PD, 이름은 스크린 경마 게임인데 이게 이제 실제로는 도박이 될 수밖에 없게끔 하는 그런 구조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스크린 경마 게임은 상품권을 매개로 해서 사실상 현금을 베팅하고 현금을 배당받는 시스템입니다. 말하자면 상품권이 상품권 본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어떻게 해서 이런 비정상적인 유통구조를 가지게 되었는지 상품권 편법 운영의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현재 게임장에서 나오는 상품권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그런데 지방에서 상품권 80장을 뽑은 김 씨는 서울 어디서도 상품권을 환전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새벽에 나왔는데 종이 떨어졌다고 밤에 오라고 하더라고요. 당장 올라와야 된대. 서울 가서 바꿀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왔는데 막상 바꾸려고 하니까 이제 좀. 과연 사실일까? 서울의 한 스크린 경마 게임장 바로 옆에 자리한 상품권 방을 찾아가 봤습니다. 아니 한 뭐 몇백 장 되면은 바꿀 수가 있는데 한 80장 정도 돼가지고 안 가져가요? 문대에서 그걸 해결해야 돼. 그럼 그 어디 그 다시 내려가서 바꿔야 되잖아요. 거기 이제 우연히 갈리시면 바꿔요. 또 다른 게임장 옆의 상품권 방 역시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이게 나왔다고? 아니 이게 나온 게 아니고 딴 데서 한 거. 아 그건 안 돼. 결국 다른 게임장에서 나온 상품권이라 못 바꿔준다는 얘기군요? 네, 주변 스크린 경마 게임장에서 나온 상품권만 환전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가맹점에서 사용은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일까? 한 가맹점을 찾아가 봤습니다. 여기 받는 상품권이랑 가맹점이지. 저는 가맹점이 없는데. 네? 가맹점이 없어요. 아, 우리는 가맹점 안 되는 것 같은데. 가맹점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면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 여기. 서점 이름이 없잖아요. 가맹점에 주요 가맹점에. 또 다른 상품권의 가맹점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이건 취급 안 하는 자지? 여기 가맹점으로 돼 있긴 한데. 저랬던 아줌마가 와서 하신 거예요? 어떤 아주머니가 오셔가지고 한번 이렇게 사인해달라고 그러더라고. 이거 좀 가면 자기네가 와서 걷어간다고요? 상품권? 그러면 그래서 여기가 가맹점이에요. 이거 받아요? 지금 받질 않아요. 그 아줌마도 연락도 안 되고. 이거 가지고 책 사러 온 사람이 얼마나 있었어요, 그동안? 아직은 없었어요. 처음이신 것 같아요. 제가 처음이에요? 네. 상품권 사용하러 오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군요? 예. 여기가 가맹점이라고 거기 이 회사에서는 지금 해놨거든요? 아니요, 나 이거 듣도 보도 못한 거야. 여기는 상품권 취급하긴 해요? 아니요, 상품권 우리가 취급할 일이 없죠. 혹시 옛날에 가맹했다가 해지한 데 아닌가요? 그런 적도 없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혹시 뭐 가맹하려고 뭐 교섭 중이거나 이런 데 아닌가요? 아니요, 그런 것도 없는데요. 아니, 사용도 못하는 상품권을 게임장은 왜 주는 겁니까? 아, 그래서 상품권을 뽑은 게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아니, 저희는 가맹해서 되는 걸로 알고 이걸 받았는데 그럼 이거 구매해주는 회사랑 연락을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전화를 발표하십니다. 상품권 회사에 여러 번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취재진은 상품권에 나와 있는 주소지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이쪽 제가 이제 1,400 점포 같은 데인데. 1,400 점포요? 네. 한 번지 내에 1,400개 점포가 있는 대형 상가. 3층으로 점포 올라가면 명단에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3층에 가서 상가의 관리실을 찾아가 조회를 부탁했습니다. 없어요. 해당하는 자료가 없다고요? 네. 그 주소지는 맞죠, 이게? 네, 맞는데요. 그런 상호도 없고요. 전화번호도 없고 안포도 없어요. 다 아닌데요. 그러나 취재진이 전화번호를 추적한 결과 해당 회사가 상가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이걸로 가서 얘가 좀 한동안 사람들의 출입도 없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내부를 한번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사무실 집기들도 제대로 없고 사용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어디론가 이전을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취재 중 같은 전화번호가 상가 내 또 다른 점포로 이동됐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여기는
주로 오락기 관련 점포들이 많은 된 모양이네요. 네, 취재진이 찾아간 점포도 성인 오락기를 취급하는 곳이었습니다. 상호 역시 상품권과는 무관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MBC에서 왔어요. 혹시 여기에서 이 상품권 발행하셨어요? 물어보세요. 아, 여기서 발행한 건 맞습니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요. 아, 물어보고 싶은 걸 물어보세요. 그런데 사무실 한쪽에서 회수되어 폐기된 것으로 보이는 상품권들이 발견됐습니다. 뭐 거의 여기서 상품권 발행한 게 맞군요. 네, 그래서 먼저 가맹점에 대한 얘기를 물어봤습니다. 가맹점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건 그럼 뭐예요? 그러면? 그래서 받기 싫어하시는 거죠. 마음이 변하셨던가. 그럼 저한테 제가 명함을 다 주고 왔습니다. 가맹점 계약서들을 보여주며 가맹점 계약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발행되는 상품권들은 모두 게임장으로 공급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말하자면 월 한 5만 장 나가면 그 중에 그 오락실에는 어느 정도 나가요? 몇 프로? 100%. 거의 100%. 이제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가맹점에서 들어오는 건 거의 없잖아요. 가맹점에서 한 10%, 15%. 저희들과 외부로 빠지는 건 한 1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오락실 아닌 쪽으로 빠지는 게 한 10% 정도? 그리고 상품권을 게임장에 임대한다는 사실도 새로이 밝혀졌습니다. 상품권을 임대한다는 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예, 그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시죠. 하다 보면은 상품권이 장당, 기계당 100장 정도가 들어가면 50대 들어가면 5,000장이 들어가요. 5,000장에 5,000원씩 하면 한 2,500만원에서 근데 그 여유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럼 상품권에 대해서 많게는 1억 원까지 들어가요. 1억 원까지 들어가는데 그거를 갖다가 하기가 힘드니까 저희들 같은 업체한테 임대를 원하는 거죠. 복권방을 통해서. 그러면은 임대를 하면은 그 임대 가격은 뭐 보증금 그리고 게임장에 공급되는 상품권들은 대부분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환전상을 통해 회전됩니다. 그런데 일부 게임장에서는 상품권 매입비를 줄이기 위해 임대라는 편법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신권 국권 이렇게 막 교환돼야 되잖아요. 임대했더라도 그런 건 어떻게? 그냥 교환비로 나오는 거죠. 교환비가 얼마죠? 그것도 천천히 안 되래요. 그거 50원이라는 얘기였던데. 저희들은 50원 안 한다고요. 50원 하는 데도 있겠죠. 왜냐면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인수비 빼고 이익금 좀만 남으면 하겠다는 거죠. 상품권이 아니라 딱지죠. 그냥 딱지. 딱지여가지고 그냥 그 저기 뭐냐 그냥 종이에다 상품권을 찍어서 그냥 주고 교환할 때마다 그 뭐 수수료 기념을 해서 주고 받는다라는 상품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건실한 상품권 회사들은 게임장에 상품권 공급을 기피하기도 합니다. 그 혼란이 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1999년 2월 달에 상품권법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상품권을 발행하는 것은 재경부의 인가사항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인가사항의 요건과 기준에 맞춰서 상품권을 발행을 해왔었는데 당시 이제 IMF 바로 직후 이제 경기가 상당히 많이 침체돼 있다 보니까 경기 활성화 차원 그다음에 규제 완화 차원에서 상품권법을 폐지를 해서 누구나 자유스럽게 발행을 하고 시장 논리에 따라서 상품권을 발행하고 경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체제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나 누구나 자유롭게 아무 제한 없이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보니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 장의 상품권을 뽑아든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게임장을 나선 남자가 찾아가는 곳은 상품권 환전소. 대부분의 환전소들은 게임장 근처에 손님이 발견하기 쉬운 곳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이 찾아오네요. 네, 대부분 환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게임의 결과가 현금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대신 상품권으로 할 뿐이지 그걸 밖에 나가서 나와서 바로 현금으로 교환했습니다. 심지어는 게임장 앞 길거리에서 환전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게임장 안에서 상품권을 줄 수 있게 돼 있습니까?
게임장에서 상품권을 주게 된 것은 지난 2002년 문화관광부가 고시를 통해 게임장에서의 상품권 지급을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상품권을 줌으로써 게임장을 좀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그 상품권으로 인해 가지고 문화 산업을 좀 활성화시키자.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돼 가지고 도입을 하게 된 것이죠. 처음에. 그러나 문화산업진흥이라는 문광부의 애초 취지대로 게임장 상품권이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바보 같은 일이죠. 바로 옆에도 환전소가 있는데 거기까지 가서 그리고 전자오락을 하러 온 사람이 책을 사러 가겠습니까? 그 당시 분위기상 절대로 그러지는 못할 거예요. 상품권을 환전한 사람들은 보통 그 돈을 다시 게임에 사용합니다. 취재팀은 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한 한 남자를 따라가 봤습니다. 남자가 돌아간 곳은 조금 전까지 자신이 앉아 있었던 좌석입니다. 결국 환전하러 나왔던 것입니다. 가서 또 환전해가지고 또 한 100불 사이를. 그런데도 하는 거야. 그만 그냥 갔으면은 제가 뭐 한 8만 원 따갖고 가는데 또 사람 욕심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또 바꿔서 또 한다니까요. 김현웅 PD. 이 상품권을 환전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는 거 없습니까? 그 상품권을 그 게임장 안에서 환전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게임장 문 밖에서 환전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게임장 안에서의 환전은 경품 고시 위반이지만 게임장 문 밖에서 환전하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라는 것이죠. 네. 제도상의 맹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종업원이 손님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문 밖에 어디 가면 환전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도 환전 알선이라 해서 불법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 앞에 환전해 주는 데가 있는데 그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손님이 물어보면 없어 사람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모른다고 하거나 손님들에게 물어보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불법 행위 단속과 대책에 관해 취재했습니다. 손님에게 환전소의 위치를 알려주는 것이 불법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아, 저거. 오른쪽에 누구가 있는지. 아, 그거요? 여기 내려가면 돼요. 내려가시면 주차장, 주차장이 보여요. 그런데 불법 행위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단속은 안 되고 있는 겁니까? 네, 그게 궁금해서 관할 경찰 관서를 찾아가 봤습니다. 제가 그런 신고를 며칠에 받은 적은 있어요. 그런데 뭐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정복을 입고 들어가면 그런 차단이 그런 루트 차단이 바로 됩니다. 그것이 이제 사복을 입고 뭐 만약에 위장해서 들어가서 단속을 하고자 그렇게 하면은 가능하겠지만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나갔을 때는 참 우선 고시 위반한 그 사람의 진술을 받아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진술을 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때도 찾지를 못했어요. 그 사람을 신고를 자를 데려다가 진술을 해달라. 진술은 거부한다. 진술을 거부했을 때는 구증이 안 되니까 또 법적 처벌을 우리가 우리 원한 대로 할 수가 없고요. 게임장 손님의 진술이 있으면 처벌할 수 있지만 경찰이 그 진술을 확보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업소에 대한 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손님의 협조가 있어야지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신고는 안 했어요. 예, 그렇게 하죠. 네, 그건 안 해요. 제가 또 그런 신고에 먹을 수가 안 돼서. 싫다는 손님한테 진술을 받아내기가 쉽지가 않겠죠? 네, 경찰이 조사차 출동을 해도 현장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해내기는 어렵습니다. 자, 수고하십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환전상은 환전이라는 말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요 매매 관계가 환전도 포함이 되나요? 환전이라뇨? 저희는 네. 저희 하는 일이 상품권을 가져오면요. 네. 저희는 다른 다른 가져가는 곳이 있거든요. 네. 내일 오세요, 그분이. 아키는 경마장. 여기에요? 예. 네. 그 이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관계가 없죠. 오늘 저희는 이 상품권만 저희는 받아서 손님한테 돈을 주고 있을 뿐이거든요. 근데 이 상품권이 이제 스크린 경마장에서 온다는 건 아시잖아. 전부. 그렇죠.
이 매매소 바로 옆에 있는 게임장을 찾아갔습니다. 관리자는 환전 알선 행위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환전하는 곳을 알려줍니다. 잘 모르는 건 없어요. 응? 그런 곳은 없어요. 알려드리는 건 없다고. 이 게임 자체는 단속 대상이 아닙니까? 스크린 경마는 영상물 등급 심의를 통과한 정식 게임입니다. 현재 스크린 경마 게임기는 문화관광부 소관위원회인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적법한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물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스크린 경마 게임기의 한전이나 개변조 행위 등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해서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는 이것이 일반 게임기로 심의를 통과했다는 거죠? 네, 직접 현장 심사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심의위원들이 직접 합니다. 예, 누시고 끄시고 배팅하시고 예, 여러분이 동시에. 심의위원들이 하고 그다음 상품권 뽑는 것까지 다 역할을 하고 영정위 심의위원들이 예, 예, 예. 직접 해봐요? 하시죠. 예, 직접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어떤 판정 받으셨어요? 저희 18세 이용가 판정을 받았죠. 그러니까 등급 분류를 받은 거죠. 이 상품권까지 나오는 게임기가 심의를 어떻게 통과할 수 있었다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네, 심사를 한 영상물 등급 심의위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마 게임을 그동안에 그 허용을 했던 것은 그야말로 내가 이제 얼마에 배팅을 해가지고 어떤 말이 1등을 해서 배당을 받는 것이 다 사이버머니였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제 포인트. 점수죠. 포인트죠. 점수에 불과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심의가 나갔던 거였어요. 2000년부터 계속 심의가 나갔는데 2002년 2월 9일인가에 문화관광부가 고시를 했어요. 그 고시 내용이 뭐냐면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런 고시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몇만 점이라는 것이 그 상품권으로 이제 배출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제 돼서 심의를 이제 할 때 이게 상품권이 나오니까 이제 사행성 문제가 되니까 다시 그럼 우리는 뭐 예를 들면 2만 점 이상이 배당이 되면 그 다 규제를 하겠다 할래도 그러면 어제 심의 받은 거는 그 뭐 문제 없다고 내주고 왜 오늘부터는 왜 제한을 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상품권 때문이라는 영등위의 주장에 대해 문광부는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환전이 되고 있는 것이 문제점을 지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품권이 그 주원인은 상품권이 제공되어 있는 거라기보다는 그 등급 분류 시에 그 배팅이나 아니면 그 배당 금액 이것이 너무 과다하게 허용된 점이 주원이라고 보고 있어요. 경품으로 지급되고 있는 상품권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양측의 의견이 달랐습니다. 이건 어디서 나셨어요? 예, 경품으로 상품권 주는 제도를 그걸 좀 폐지할 생각은 없으세요? 지금 뭐 폐지하는 것이 뭐 어떻게 보면은 환전 문제도 맞고 뭐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단계에서 폐지를 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도 좀 아케이드 업계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 게임장이 거의 다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게임장의 어떤 일정 부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런 그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제거를 하자는 거죠. 현재 성인 오락실 그 사행성 기구 앞에 가서 스크린 경마든지 뭐 릴 게임이든지 이런 게임기 앞에 가서 앉아 있는 이유는 상품권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다 앉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을 그런 현실을 보면 상품권을 없애는 것이 옳죠. 그것 때문에 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사행성을 줄이겠다 오락실이 그야말로 그 도박장이 아니라 건전한 전자오락을 하는 그런 곳으로 만들겠다 그러면 상품권을 없애는 것이 옳다고 보죠. 폐해를 줄이기 위한 또 한 가지 방법으로 스크린 경마를 사행행위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네. 등급이라는 것은 그 목적이 아동 청소년들에게를 보호하고 또 학부모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주기 위한 것이 목적이거든요. 거기다가 뭐 자꾸 뭐 사행성에 대한 이용 불가 결정을 하는 기구가 돼버리면 등급위원회가 등급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자꾸 뭐 규제하는 기관이 돼버리고 소송에 자꾸 휩싸이게 되고 저는 적어도 배팅과 배당이 이루어지는 게임기는 당연히 경찰서가 넘어가야 된다고 보고 사행위 규제 특례법에서 다뤄야 된다고 봐요. 그러나 경찰에서는 현재 스크린 경마를 사행행위 특례법으로 규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행 사행행위법은 복표 발행업 등 5종의 영업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고 있고
스크린 경마 게임기는 규제 대상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완전히 일본처럼 빠친코 게임하고 청소년 게임을 분리를 해가지고 전혀 달리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문화관광부나 이런 데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경찰 청소관이거든요. 그래서 경찰들이 이 사행성에 대한 기준을 정해주고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자기네가 단속을 해요. 근데 지금은 그 기준은 문광부에서 만들고 단속은 경찰청에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려면 성인용 게임을 따로 분리를 해서 이건 경찰청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는 도박인데 게임이라고 그러고 실제로는 환전표로 쓰이는데 상품권이라고 하고 이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말은 바로 이런 때 쓰는 말일 것입니다. 정부라면은 도박장에 가서 패가망신하는 사람을 한 명이라도 줄이고 가급적이면 그 시간에 생산적인 일을 하게끔 유도하는 정책을 펴야 마땅할 터인데 게임 업계가 어려워질 것을 염려해서 상품권 폐지 같은 확실한 대책은 곤란하다고 그러니 도대체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정부 각 부처가 기금을 마련한다면서 각종 사행산업에 경쟁적으로 진출한 통에 작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사행산업 매출액 규모가 거의 16조 원에 달했습니다. 그 피해로 인한 사회적 비용 또한 무려 10조 원에 달한다고 하는 판에 이런 사실상의 불법 도박까지 방치한 데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전국이 도박장으로 변하는 걸 가만히 보고 있을 요량이 아니라면 당장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PD수첩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